마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여기 준비됐어. 아니 진짜 그 주사율 체감되는 모먼트가 가끔씩 있어 진짜. 아니 그 네온 그, 네. 그 파란 머리에 그 빨간색 윤곽선 그게 네. 진짜 빨리 보여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쟁이 여러분. 눈쟁이 여러분. 눈쟁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눈쟁이 PC방. 아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. 에어컨이 마시가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안 불렀거든요. 오늘 이제 바이스 신챔 왜 저를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라이엇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갔다가 오면서 마다깨님이랑 춘춘님이랑 얼굴은 나올 수 없는 분 장비를 뭔가를 써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오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일단 540 써보고 싶다고 하셨고 LG OLED 480 해서 모니터 두 개 써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키보드가 그러면 지금은 에펙 프로 TK에 에펙 프로 TK 우팅으로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. 아 저는 텐키리스가 좋더라고요. 배열 때문에 단순히 과감히 우팅을 당근을 하고 아 갖고 있었는데 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죠. 그래서 키보드 또 뭐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네. 마우스 패드는 어차피 IM 패드 yes. 마우스는 주시라 2 쓰고 있고 네. 키보드는 오늘 이제 배송이 이제 아마 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분들도 받을 테니까 빼놓은 지금 제일 빠른 래피 트리거 키보드입니다. 그렇게 가격이 사악하지도 않네요. 아 그렇죠. 풀셋으로 맞췄을 때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맞춘 셋업이 이 가격은 아니죠. 아 그렇죠. 왜냐면 커스텀 키보드라서 이거는 최소로 맞추면 이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다. 그래서 키보드 써보고 모니터 써보는 걸로 궁금하신 건 모니터? 밖에 없으신 겁니다. 둘 다. 아니 근데 발로 안 하시잖아요. 네? 발로 안 하시잖아요. 아니 이제 하려고. 버렸잖아 버렸어. 아니 버렸어요. 아니 채널을 보면 안 버렸다는 사람이 1등을 찍고 사라졌어요. 그리고 이게 올라왔어. 그리고 사람이 또 사라졌는데 다른 유튜브에 막 계속 나와. 오늘은 보니까 초월이래. 레디 1등 씨였던 사람이 왜 이번 시즌은 초월? 아 맞아 제가 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요게 이미 해외 유튜버는 엠바고 풀려가지고 해외 유튜버들은 리뷰가 올라왔어요. 999달러예요 이게 지금 나온 게. 근데 999달러면 생각보다 싸요. 부가세 더하고 배송비 더해도 한 150, 160 국내 기준에 QHD480이 그 가격? 하면 무조건 사야 되네. 나온다고 1월, 2월에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쵸? 감감 무소식인 거야 지금까지. 제품이 안 나오는 거야. 어. 원래 480 나오면 TN540 딸 수 있는데 언제 나오냐 했는데 나온 게 이거예요.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. 단상은 정말 좋은데 지금 봐도 약간 좀 흐리죠? 살짝. 네. 그렇죠. 근데 이게 4K 모드로 바꾸면 우와 그냥 X 선명해요. 우와 X 선명한데 이게 FHD 모드가 픽셀 1대1 매칭이 안 돼서 이게 좀 흐려요. 이거 갖고 얼마나 했죠? 한 20 정도? 20 정도? 집가님이 결제해야겠다. 근데 커스텀을 해야 돼서 네. 옆에를 치거든요. 원래 제 키보드보다 아, 빨리 멈춰가지고 아 그쵸. 베놈 쓸 때 저는 오히려 높여서 쓰거든요. 그러니까 우팅이랑 에펙을 비교하자니 내가 느끼기에 똑같으면 그냥 나한테 더 편한 텐키리스 쓰지 뭐 네 했는데 느껴지죠? 잔성이 없다. 저희 집에서 보면은 한 명만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은 그래도 보이는데 두 명 이렇게 겹칠 때 있죠. 갑자기 얘네가 야바위를 해 두 개.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모든 게 신기해 지금. 약간 두 개를 합치면 네. 이런 느낌이냐면 이 상대를 보고 피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. 단발로 써봐야겠다. 우와! 이야! 아 이제 보인다. 이게 보여요. 상대가 예비 동작 하는 것들이 보여요. 어? 확실히 그 멀리 있는 게 약간 좀 흐려서 뭔가 그래서 그게 이제 에이수스 게 오면은 24.5 모드가 그냥 진짜 픽셀 매치고 되니까 엄청 깔끔할 거라고. 그 정도네. 응? 개맛있다. 이런 거 진짜 안 보여요. 아 진짜 안 보이긴 한다. 진짜 저 정도 거리는 그냥 그 540 말고 쓰는 게 훨씬 방금 딱 보일 때 사이버 따다다다다당 하는데 그 다리가 이 하는 게 보였어. 키보드까지 빨아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내가 반응을 해서 무빙을 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러다니까 그게 더 잘 나오더라고. 40킬 온몸으로 한번 음미를 해봤는데 외쪽에 있는 친구들 뭐 만약에 나는 이제 1층에서 저기 멀리 1층이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약간 튀어나오려고 하는 애들 그게 너무 잘 보여. 그래서 얘를 잡고 쟤를 대응할 수가 있어. 아 먼저 미리 소파하게 해놓고 너 잡고 얘 바로 잡아야겠다. 약간 그 그게 돼요 지금. 얘랑 540 써보고 아,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랭킹을 네. 해보자. 아 알겠습니다. 여기서 한 판 이기고 가면은 집에서 네 판만 더 이기면 레디언트야. 감도 엄청 느리구나. 어 나 반대로 꼈나? 소리가 반대예요? 어? 에러 반대인가?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 같은데요? 제
잠깐만요.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 같은데? 반대? 네, 반대! 어쩐지! 아니 어쩐지 막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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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근데 흐리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. 장비가 제 마우스가 아니라서. 아, 그럼? 예! 아, 자, 예? 네? 하실 것 같았어요. 차 있잖아. 어? 갔다 와? 어, 아, 잠깐만. 갔다 줘? 아, 있어요? 근데 지수라가 이런 느낌이구나. 근데 꽤 무겁다. 몇 개? 30g이야. 딸기 하나 잡은 그 딸기. 딸기 작은 거 하나 잡은. 딴소리 못하게 바꾸고 나서 돌려야지. 아, 이게 원거리 느낌이, 아하. 아하, 어, 브르르르! 오! 오케이, 굿. 아, 이거 진짜 삐 났다. 오! 오! 야, 이거 참 좀 높아졌는데? 어? 뭐야? 왜 거기 있었어? 왜? 보법이 아까보다 좀 달라졌어요. 너네 540 아니잖아. 있을 수도 있어. 이 키우면 있을 수 있어. 난 너가 보여. 오. 아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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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부러 쫄깃하게 하려고. 나는 OLED가 맞긴 하다. 그러니까 어쨌든 OLED보다 잔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구조상 패널이 그냥 그러니까. 그럴 수밖에 없죠. 저희는 정지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움직이는 화면을 눈으로 쫓아가면서 보는 거라 이게 주사율로 인한 잔상이 추가로 플러스 되거든요. 주사율이 높은 게 패널 잔상 플러스 그 잔상이 더 적기 때문에 주사율이 높을수록 잔상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. 거기에 패널 잔상까지 추적은 DN540이 그나마 나은 거고 OLED 같은 경우는 사실 총합 잔상 자체는 더 적죠. 근데 그 480 모드에서 선예도가 떨어진다. 그러니까. 자체 픽셀 선예도 자체가 떨어져서 그 약간 흐리멍텅한 깔끔함인 거죠. 그러니까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를 OLED로 보다가 딱 얘로 넘어오니까 너무 빨라져 보여 갑자기. 두 개 장단점이 확실하죠. 너무 확실해서 지금 뇌종지가 너무 많이 와. 그냥 기다려서 에이수스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안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지금 이거? 시장 봐봐 시장 봐봐 찜막찜막찜 입이 이렇게 되리자 난 집 가서 게임 못해. 나 여기 고스터 왜? 아 일부러 든 게 아니었구나. 아니, 일부러 든 건 줄 알아. 지금까지 막 방심하면 나오고 째면 가리고 좀 미쳐버리겠네 진짜. 아이고. 이야 피킨 나갈 맘이 싹 사라지네. 준비됐어. 맞짱 뜨자. 없어? 실드 없이? 과연? 아 왼쪽을 빼고 있었어. 아, 아 몰랐어 빼고... 몰랐어. 아, 아니 지금 상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팀 킬 올라가는 속도가 괜찮아. 괜찮아. 근데 진짜 한 번씩 탁탁 걸리는 게 지려. 내 고점이 여기였나? 오오오오. 랭킹만 진지하게 하겠다. 오늘 여기서 레디 찍겠다는. 왜냐 본인 셋업을 이미 끝냈다는 거는. 오늘 여기서 레디 난 찍는다. 오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오! 오! 야, 해줬다. 캐리. 잡아 줘. 잡아 줘. 기다. 재밌었어? 이제 애초에. 적군이 한 명 남았어. 아, 같이 패스 빼자 이거. 아, 나 이제. 오, 귀여운 거. 귀여운 거 참지. 아, 귀야. 너무 이뻐. 형 제발 기도메타 기도메타 오케이 아. 하나
B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. 아니 진짜 그 주사율 체감되는 모먼트가 가끔씩 있어 진짜. 아니 그 네온 그, 네. 그 파란 머리에 그 빨간색 윤곽선 그게 네. 진짜 빨리 보여.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고점을 돈 주고 사는 느낌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정신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아군 한 명 남았습니다. 저기 비켜. 오. 이야 너도 540페이를 주사율에 모니터가 없잖아. 야, 와 진짜 이런 중요할 때 하나 해준다. 야. 아마 집에서 있으면 지금쯤 한 7대 8이지 않았나. 이제 내 차례야. 간다. 오 너. 오. 여기에. 오. 이러면 Z도. 오. 오. 무슨 모니터를 할지 딱 이제 할 수 있다. 그러면 바꿀 거예요? 조건. 하나, 둘, 셋까지. 본체까지 왔고. 아, 본체까지. 아, 네. 그걸 올라가 있는 거. 눈쟁 PC에 올라가 있는 7800X3D에 그냥 16기가 두 개에다가 글카 4070 Ti 슈퍼. 딱 250. 여기서 이제 나머지도 사실 더 타협볼 수 있죠. 케이스를 좀 줄이고 글카를 내리면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죠. 매우 싸게 할 수 있다 생각보다 게임컴은 요즘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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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 아마 눈쟁 PC방 할 쯤에는 그 에이수스 모니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아. 최대한 빨리 직구를 하든지 뭐든 해서 구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중반까지는 그 모니터가 끝판왕일 것 같아요.